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예. 아니, 이 사장님이 어쩐 일로 명절 인사를? 제가 꼭 어르신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어서요. 회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고 말입니다. 아니, 뭐냐 그길래 이 명절날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어? 그 안부 인사도 드릴 겸 해서요. 여기 회장님 드리려고 굴비도 사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입맛에 좀 맞으시려나? 어이구, 아드님이신가? 어? 어째 처음 보는 거 같네. 안녕하세요. 어, 그래요. 어이구, 번지러네. 그 아무쪼록 오래오래 어머니한테 보팀목이 돼줘야지. 예? 자, 일단 앉으시죠. 아, 아닙니다. 저 제가 회장님이랑 아주 기인이 따로 얘기를 좀 나눴음 싶은데. 아이고, 그래요. 그럼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아, 예. 저 지 여사님, 그 대답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긴밀한 얘기라서요. 설날부터 찾아오고 좀 이상하잖아. 아니, 사업이고 결혼이고 다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면서. 그럴 리 없다고 했지. 오나마나 사정하려는 거겠지. 그런다고 우리 할머니가 마음이 달라지겠어? 헛수건이가 꿈 깨셔.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아, 머리 복잡해. 아무튼 손님 왔으니까 나 나가도 되지? 뭐라고 사죄를 드려야 할지. 이거 회장님 노여하시는 거 다 이해합니다. 아, 저래도 이렇게 온 세상에 흠집 다 드러난 집안에 귀한 손녀 시집 안 보내고 싶을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젊은 시절 한때 잘못이고 다 제 죄인데요. 더는 우리 혜리 그 집안과 인연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3세 번이란 말도 있는데 기회를 한 번은 더 주셔야지요. 이런 주문, 제 가정사 이런 거 사람들 금방 잊어버립니다. 글씨, 이미 동성시장 매입도 중단해버렸고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단 게요. 아, 회장님, 별관만 딱 지면은 회사 금방 클 거고. 아, 그게 다 혜리한테 물려주려고 제가 애쓰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곳은 별관 지는데 우리 돈 들어갔을 때야. 그거 이미 기울어져 뿐 회사 더 볼 것도 없단 게요. 아, 혜리가 제 후계자들 기회를 다 날리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이거 지 여사님은 자기 딸 앞날을 다 망치자고 작정한 건지 원. 아니, 그것이 뭔 말이다요? 아, 우리 며느리가 뭘 어쨌길래? 길게 얘기하실 것도 없는데 오래 걸리시네. 네가 정말 다 잃은 거야, 이 사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러세요? 이 사장한테 뭘 잃었다는 거야? 아빠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얘기예요. 이 사장이 할머니한테 네 엄마 얘기 정말 한다고 하디? 그거 말곤 용건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안 돼. 말하게 두면 안 돼. 이 사장님, 확실하게 다시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우리 혜리 어매가 혼외자 기사를 일부러 터뜨렸단 말이오? 아,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빼냈는지 유전자 검사한 서류까지 신문사에 넘겼는데, 아, 악의적으로 한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이, 어떻게, 어떻게 가가? 아이, 저, 죄송합니다. 아이, 이 실례지만 아주 중요한 전화라서. 아, 받으셔. 아, 중요한 얘기 중인데 웬 전화입니까? 이사장님, 절대 내 과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요. 어머니 마음도 돌리고 별관 사업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게요. 당사자가 싫으시다는데 제가 뭘 믿고요? 나한테 방법이 있어요. 이거면 어머니도 꼼짝 못 하신다고요. 이사장도 저를 이용해서 어머니 마음 돌리시는 게 더 이득이지 않겠어요? 우리 둘 다 살아야죠. 같이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요. 나 믿고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아, 예. 그러죠. 믿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근데 방금 한 약어 우리 며느리한테 덮으시려고 근거도 없이 하는 말은 아니겠지요? 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게 답니다. 아무튼 회장님 댁 식구가 이 병태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도 있고 하니까 아무쪼록 한 번만 생각을 좀 돌려봐 주시죠. 세상이 다 알고 비난할 일에 숟가락 하나 얹었다고 책임이라니. 그 당치도 않은 말 허지도 마시오. 어차피 나 마음은 변함이 없은 게 이만 돌아가 주시오. 회장님,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 자르듯이 잘라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두 집안이 떼려야 뗄 수도 없는 사이고. 저 이병태 이대로 주저앉을 그런 놈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뭐 새고 하니까 나도 이사장님 일 잘 되길 안 바라겠어. 근데 우리 집안이랑은 그라고 역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하려면 해리 없이는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회사 그만두게 하신 거는 너무 저한테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아유, 글쎄 거기 더 있게 못 둔단 게요. 거참, 이사장이 지 엄마 과거 얘기 다 폭로하면 큰일인데. 아빠도 사업 중단하기로 마음 정하신 거 엄마 일 폭로돼도 좋다는 뜻 아니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사장님 아무것도 대접을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이사장님 대접할 기분이 아니실 텐데요. 왜? 어차피 이사장님 아무 얘기도 못할 텐데. 네? 말을 못하다니. 손님 가신다. 대응도 해드려라. 이거 불쑥 이렇게 찾아와서 결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배웅할게요. 아니 아니다. 나올 거 없어. 그럼 계십시오. 조심히 가십시오. 어머마, 너가 이사장 기사 일부러 터뜨렸다면서? 대체 뭐 땀시 그런 것이오? 제보자가 당신이었단 말이야? 이사장이 그래요? 왜 사람을 모함으라고 그런데? 저 아니에요, 어머니. 무엇이가 아니오? 네가 해리 앞날에 재를 뿌리자고 그런 강 큰 짓을 한 거 아니냐 말이오? 이사장이 급하니까 저를 모함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어머니,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러고 곤방 탈론할 거짓말을 한단 말이오? 할머니, 다른 얘기는 더 없었어요? 아, 무슨 얘기? 나가 일하고 너 땀시 이사장한테 볼멘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 나가 분통이 터지고 열불이 터져! 차례도 이쁠까 말까 한 것이 일하고 헛짓거리를 해갖고 정월 초하루부터 이게 뭐 난리구시냐 말이오? 전 정말 억울해요, 어머니. 무엇이고? 아이고, 아이고, 혈아. 아이고. 할머니, 들어가세요. 아이고. 들어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정말 땀시. 당신, 이사장한테 약점까지 잡힌 사람이 일부러 일을 시끄럽게 만들려고 제보까지 한 거야? 내가 그럼 계속 협박이나 당하면서 지죽은 듯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왜 자극을 하냔 말이야. 오늘은 이러고 갔지만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다음번은 폭로할 게 뻔하잖아. 당신이야말로 이사장이 어머니한테 폭로하길 바란 거 아니에요? 뭐? 사업을 안 한다고 어머니 뜻 따르는 거. 나 이 집에서 쫓겨나라고. 더는 나 안 지켜준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당신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내 살길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야 나도 어쩔 수가. 나 절대로 그냥 순순히 안 쫓겨나요. 이사장이든 당신이든 해리든 날 쫓아내려고 하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대체 어쩌겠다는 건데? 동성시장 오말수. 그걸 당신이? 오말수에 대해서 해리가 알면 큰일 난다는 거 당신도 알죠? 그러니까 당신 잘 생각해서 행동해요. 도원 씨, 한 방에 끝내버리죠. 아, 이렇게 질 수는 없어요. 충분히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니까. 아, 점수리 다 밥 다 터버리겠다. 은은 안 던지고 못 하냐. 에이, 우리 심판도 못 이어. 성팀, 준비되셨나요? 네! 자, 네, 파이팅! 준비됐어요. 자, 아, 빨리요! 자, 던지세요. 파이팅! 세스!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아이고, 우차스카이! 아이고, 이거 한 판만 하면 이겼는데! 아, 진짜! 괜찮아요. 지면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아이고, 이거. 자, 이제 성팀하고 오팀 똑같습니다. 오팀 차례입니다. 힘내세요. 맞다, 정말로. 우리 심판, 한쪽만 응원하겠습니까? 내 맘입니다. 시작하세요. 아이고, 참. 남순아, 걸만 나와도 우리가 이긴다. Don't worry. 새 남순이 좋은 일만 생길 거라 했으니라 뭐 아니면 윤 나올 것 같은 필링이니라. 그래 이제 우리 운명은 너한테 달렸으니까 잘하려라. 내가 딴 건 몰라도 저 못말랑이한테 지는 것은 나 사전에 없어. 어째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든단가? 접은 것이 이기는 것이지. 그렇다. 아, 승부의 세계 남자 여자가 어딨어? 남순아, 형이야. 이기고 지구의 월드에서 비도 눈물도 없으니라. 그렇지. 아, 싸게 안 던지고 뭐더냐. 아, 우리야. 자, 던지세요. 자, 캐너. 뭐야? 뭐야? 어메 실한 거, 어메 잘한 거, 어메 이쁜 거. 의자에서 가지고. 자, 2015년 설날 윷놀이 승리는 우티. 아이고, 음식까지 회원이라 고생했는데. 아이, 가만히 있어. 나가려는 게. 에이, 이까지 거 금방이라니까요. 아, 그럼 나랑 같이 해요. 아따, 나간단 게. 자, 그렇게 눈치 한번 엮이는 거니? 아, 단둘이 여기서 데이트한다잖여. 딱 보면 불러? 싸게 나가더라고. 아니에요. 나 데이트는 무슨, 아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에? 아이고, 그런 것이구만. 이따, 씨. 눈치밥이라도 얻어먹긴 틀려버렸네. 모르냐? 그러면 자네가 눈칫밥 먹여주면 되잖아. 뭐시? 아, 나가 미쳤냐? 시어빠지 무말랭이 나 거두게. 아, 고문만 거들지 말고 나도 좀 거두죠. 이 주잼미. 놈의 아, 등첩도 이것이 노망이 들렸나? 뭐 혀짜면 소리 해대고 지랄해 지랄해. 귀엽잖네. 아이고 귀엽기는 얼어 죽을. 야, 너 아가리 안 닥치냐? 확 접어본단다. 헉! 됐지? 아이고. 아, 그럼 나가 쪼까 빠져줄 텐게 거시기 데이트들 잘하더라고. 우리 그만 나가자, 자고. 아, 뭐 초대기는. 아, 잠깐. 아, 초대지 마. 안 본 새 두 분 확 가까워진 분위기인데요? 아, 두 분이 몰래 영화 구경도 하고 온 거 있죠? 정말이에요? 이러다 도원 씨 새엄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나 진짜? 어디 나가? 해리 집 간 건 어떻게 됐어? 아, 지 여사 겁 한번 제대로 먹었을 거야. 그대 거르는 지 여사 과거 모르는 거지? 어이, 지 남편도 앙큼하게 수십 년을 속인 여자야. 그래서 다 까발리고 온 거야? 아, 다 까발리면 여기서 너 죽고 나 죽고 판 끝내자는 거지.
회장님이랑 독대하려니까 똥줄 탔는지 꼬리 바짝 내리더라고. 제사가 뭐래? 자기 시어머니 압박할 쾌가 있다며 기회를 달래더라고. 또 뻥카 아냐? 그랬다간 가만히 있어. 내 회사 망하게 하면 저는 그 집서 그 집꼴로 쫓겨나는 거야. 아무튼 이혼 소송 진행할 테니까 지혜사를 구슬리든 그댁 어른을 구슬리든 회사 원위치 시켜놔. 내 목 손에 안 나게. 이 여자가 근데 이혼 소송 안 가는 대신 친분서 먼저 준 거잖아. 잠깐 미룬 댔지. 안 한다고 한 적 없거든? 어, 쪼미야. 뭐, 쪼미? 아직 지금 방 좀 만나러 가는 거야? 벌써 집 앞이야? 어, 그래 바로 나갈게. 아, 박주란, 박주란. 그게 저 방 좀 그 질 나쁜 기집애랑 어울리지 말랬지? 아, 걔랑 놀면 나쁜 물든다니까! 아, 박주란! 어서오세요. 어, 잘 지냈어? 네. 아, 네. 사장님은 자주 들리시나?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 사장님 방금 들어가셨는데 연락해봐드릴까요? 아니. 난 네이플 라떼. 언니? 난 아이스 커피 어린 마음이 넣어서. 들었지? 이걸로 계산 같이 부탁. 언니, 저쪽 앉아. 어, 그래. 뭐야? 여기 자주 오나 봐. 정호분이 너한테 아주 꼭꼭 준 건데? 여기 건물이 내 거잖아. 강남 한복판에. 너 정말 소문이 맞구나. 이혼하면서 빌딩 지었다는 게. 아유, 이 정도 갖고 빌딩은. 약소해. 약소하긴 해. 아무리 5층짜리라도 응? 못해도 수십억은 하겠구만. 임대료만 해도 되게 짭짤하겠다, 그치? 뭐, 평생 먹고 살 돈은 나오지. 아우, 세상에. 시집 잘 가는 것보다 이혼 잘하는 게 100번 낫네. 전 남편이 굉장한 재력가였나 봐. 굉장히는 아니고. 아, 실은 위자료 몇 억 받은 것 같고 내가 불렸어. 제주도 좋다. 아, 무슨 수로? 예, 나도 좀 가르쳐줘봐. 정호 오빠 있잖아. 정호 오빠? 누구 저기 이발소집 정호 오빠?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오빠가 실은 이제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하거든. 어머, 그래? 오빠가 한국 오가며 사업 확장할 때 낡은 건물 하나를 소개시켜줬지. 그거 대출 끼고 사서 임대료로 이자 내고. 근데 또 사람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 건물 근처에 오피스촌이 생기면서 건물값이 몇 배로 뛴 거야. 어머. 그때 또 정호 오빠가 이 건물 소개시켜줘서 그거 팔고 이걸로 갈아탄 거고. 어머, 정호 오빠 진짜 은인이네. 마이클이랑 내가 평생 은혜 갚아도 모자란데도. 아, 참. 설이라고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전화 한번 해볼래? 지금? 아우, 됐어. 다늘거 이끌고 왜 뭐해. 어머, 왜? 과거에 오빠가 언니 얼마나 좋아했어? 그때가 언젠데. 결혼도 다 했을 텐데. 아우, 싫어, 얘. 아, 오빠 사별해서 혼자야. 아, 부담없이 만나도 돼. 사별?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번 걸어볼게. 아,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팅팅 부었어. 야, 말로만 듣던 이지의 완판 신화 짱이던데 몇 시간 만에 물건이 후딱 없어졌어. 솔직히 오늘은 네 효과도 좀 있었어. 그치? 내 덕에 여고생들 지갑 꽤 많이 열었어? 장사 좀 하던데? 앞으로 종종 호출해야겠어. 이게 다 얼마냐? 20, 40, 60, 80, 100. 대박! 217! 야, 나 잘못 센 거 아니야? 이참에 디자인 때려치우고 옷장사로 나서볼까? 나도 같이 할까? 회사는 어쩌고. 아, 때려치우고 너랑 같이 장사하면 되지. 오늘 해보니까 훨씬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
가만 있자. 다음 주도 또 나갈까? 뭐 더 팔 거 없어? 웬만한 건 다 정리했지. 여름이나 돼야 또 팔 게 생길걸? 우리 엄마 안 입는 모피에 가방, 구두 열나 많은데 드레스룸에 한가득이야. 하긴! 우리 엄마도 많은데! 그럼 중년 여성을 위한 플리마켓 한번 열어봐?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 너랑 진짜 잘 맞는 거 같아! 나도 이제껏 너처럼 편하고 잘 맞는 애 본 적이 없어! 와,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이 나나? 직원 씨가 선물한 디퓨저 진짜 효과 만점이에요. 그동안 사실 잠 잘 못 잤었는데 이 향 때문에 얼마나 꿀잠을 자는지.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이쁘게 폈나? 아니, 왜 그래요? 일단 여기 앉아봐요. 아, 여기 다시 오게 돼서 참 좋네요. 설거지해준 보답으로 내가 핸드크림 좀 발라줄게요. 자. 매일매일 이렇게 와서 설거지 해줘야겠네. 세상에서 제일 귀한 100만 불짜리 우리 셰프님 손인데 잘 보살펴야죠. 근데 그새 도훈 씨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어? 아, 거칠어지긴요. 매일 과일 포장하고 배달하느라고 근육이 좀 붙어서 그래요. 이제 그만 내려갈까요? 자, 참 남순이 기사 터진 거 말이에요. 네? 실은 지 여사님이 신문사에 제보를 했나 봐요. 오늘 아침에 집에 갔다가 알게 됐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입수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기사를 터뜨린 것 같아요. 설마 했는데. 근데 왜 그런 기사를 터뜨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도훈 씨는 혹시 뭐 짐작 가는 거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조 PD 웬일이야? 설날 안부 인사하려는 건 아니겠고. 선배, 인터넷에 동영상 뜬 거 봤어요? 동영상? 무슨? 남순 씨가 춤춘 걸 누가 찍어서 올렸는데 반응이 장난 아니에요. 뭐? 왜요? 선배, 나 좀 도와주라. 남순이 이 사람 꼭 보고 싶다 코너에 꼭 좀 출연시켜야겠어. 지난번 방송 펑크 낸 거 좀 만회 좀 하자, 응? 뭐 아무튼 남순 씨한테 얘기하고 연락 줄게. 무슨 얘기예요? 동영상이라니. 또 무슨 이상한 기사라도 터진 거예요? 어머, 이거 봐요. 어? 이거는 남순이가 월미도에서 도훈 씨 생일 축하해준다고 춤춘 거잖아요. 세상에, 이건 누가 찍어서 올렸지? 남순 오빠네. 어메, 이거 신랑 춤추는 것이 남순이 아니요? 어떠니, 이것이 왜 전화기에서 나와버려? 아이고, 이놈의 인기는 못 말려 봅니다. 조 PD가 전화가 왔더라고. 남순 씨 자기가 연출하는 프로에 꼭 좀 출연시키고 싶다고. 남순이 가족 얘기만 안 하면 나갈 수 있으네요. 오빠, 나도 이쯤 가르쳐줘. 에이, 답답하게 일하게 볼 것이 아니지. 신나게 한번 쳐보더라고. 남순아, 어서 팬서비스 좀 해. 그래. 그래야. 아, 그래, 남순 씨, 보여줘요. 아, 제발. 자. 아, 왜 그러니까. 나 춤 못 추는데 왜.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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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우리야, 우리야, 따라해봐. 우리야. 우리야. 야, 정말 잘하는 우리 잘한다. 우리도 잘한다. 지 여사님,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아시죠? 이달 안에 동성시장 매입 끝나지 않으면 별관 건설 물 건너갑니다. 반드시 이달 말까지 회장님 마음 돌려놓으셔야 할 겁니다. 이게 내 마지막 경고입니다. 됐어요. 자료 입수 끝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요. 아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왔어? 그래도 설인데 선물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
아유, 무슨 이 와중에 선물은. 아유, 우선 앉자. 어머니는요? 아, 이름이 예쁘네. 아니, 정처부터 친구 만나러 나갔어. 아, 그래요? 이거 자연산 전복이에요. 어? 아유,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어딨다고. 아유, 면목이 없다, 너한테 진짜. 어? 아, 내가 어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근데 사장님, 아까 할머니한테 왜 다 털어놓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 아, 그게 생각 같아선 아주 그냥 지어사 가고 다 까발려 버리려고 했는데, 아, 막 얘기하려던 차에 전화해서는 자기가 회장님 꼼짝 못하게 할 방법이 있다면서 꼭 설득하겠다고 기회를 달라잖아. 네? 무슨 방법이 있길래? 뭐 아무튼 혼장담하니까 이달 말까지만 기다려보지 뭐. 그러니까 애리 너도 그때까지는 저 회사 그만두겠다는 생각 꿈에도 말고, 응? 아, 사람 성질대로 다 하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 글쎄, 두고 봐야겠네요. 사장님이 엄마한테 또 농락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에요. 나도 마지막이라고 경고했으니까. 응.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어. 아,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됐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참, 아까 조피디한테 전화가 왔는데 남순이가 재주가 있나 봐요? 댄스 동영상이 떠서 인터넷 스타가 됐더라고요. 응? 아, 누가 내 자식 아니랄까 봐 날 닮아 또 한춤 하나 보네. 아, 내가 왕년에 영등포 캬발에 좀 주름 잡았었잖냐. 조피디가 일단 가족 얘기 안 하는 조건으로 섭외했다는데 프로그램 흥행을 위해서 깜짝 손님으로 사장님을 모시고 싶대요. 뭐야? 나더러 방송에 나가라고? 사장님, 타마트 어떻게든 이미지 셋이 못하면 정말 큰일이에요. 매출 최악인 거 아시죠? 그래. 뭐 회사 살릴 수만 있으면 내가 인당수에도 뛰어들어야지. 입수했다는 자료부터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나주 하나산부인과에서 출산했더라고요. 수고했어요. 필리핀에서군요. 아빠, 저녁은 지건 씨가 갈비 재운 걸 먹자네. 응? 와, 갈비 먹는 거야? 우리 갈비 엄청 좋아하는데. 아, 뭘 비싼 걸 그러고 사왔어. 미안하기 싫이. 아니에요, 아버님. 그동안 제 동생 남순이 보살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맞습니다. 남순이 먹을 거 엄청 좋아해서 매일매일 우리 사장님 나 밥 챙겨주려고 돈 많이 썼습니다. 아니요, 야. 식구끼리 밥같이 먹는 게 뭐 대수라고. 이 밥상에 수저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것을. 아이, 그래도 원체 식성이 좋아야죠. 남순이 너 저기 방송 출연료 받으면 식비라도 보태라. 그래. 우리 아비 말 잘했다. 아, 이제 자도 다 컸는데 지 밥그릇은 지가 챙기고 살아야지. 아, 이거 저 설 명절에 또 어디 가는 것이오? 예, 오늘 같은 날이 나한텐 대목이오. 왕건이들이 타발로 나온다니까. 아이고, 참말로. 아,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오더라고. 응,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보고. 아니에요, 아줌마 오셔야 다 같이 저녁 먹을 거예요. 얼른 들어오세요. 아, 이제 그럼 슬슬 저녁 준비할게요. 같이 도울게요. 아, 아니요. 아유, 아유, 그래도 손님인데. 저기 가만히 들 있어. 나가 하려는 게. 아이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한테 양보해 주세요, 어머니. 응? 아빠, 효도 좀 하자. 아이고, 그래도 실제네. 아이고. 아따, 그래야. 이거. 어메, 아이고, 이쁜 내 새끼들. 추운 날 이러고 그냥 떨궈져 있는 것이냐? 응, 걱정 마이. 엄마가 곧 데려다 줄 텐게. 엄마 수씨, 시바 나 불렀어? 네, 엄마 수 사장님 맞죠? 으따,
생활부터 뒤섞기 싫어. 어디 가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난 그짝이랑 아무 얘기 하고 싶지 않은디. 아까라고 시방 나 겁나게 바쁜 거 안 보이요?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소.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죠. 들리는 얘기로는 엄할수 씨가 결혼도 한적 없고 아이도 낳은 적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무엇이요? 직원 오빠 못 가져.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동성씨 형이 마트 별간지여서 당신 이 가게 싹 다 쓸어버릴 거라고.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아.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참았는데 사람 찾아와서 모함하고 협박하고 비열한 짓만 꾸미는 당신 내가 용서 안 한다고. 도은이 돈은 억울한 꼴 안 당하게 당신 집안 당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정리한다며. 도은이 언제까지 남한테 험한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냐고. 노영기 씨가 화낼 일 아닌 것 같은데요. 나주 하나 산부인과에서 88년에 여자아이를 낳았던 거 맞죠? 죽은 아그 얘기는 못 알아꺼내는 것인데. 저런 아이가 죽었어요? 하얀 눈을